일단 하는 일만 꼭 해야 돼. 아, 좋았어. 한손 코풀기 달인을 찾아서 인간의 잠재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?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이한 능력들, 현대 문물의 편리함 속에 쇠퇴되어진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.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달인들이 살아 숨쉬곤 합니다. 오죽하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우리는 달인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. 왜 더럽게 손으로 코를 부나요? 그것도 길거리에서. 상쾌하다고. 아, 상쾌. 단지 그 이유인가요? 깔끔하고. 아, 오히려 휴지로 코 부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다는 얘기군요. 그치, 더 깔끔하지. 제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. 코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확 나가니까 여기 있구나. 묻어서 닦아야 되는. 인중 여기다 닦아야 되지. 그럼 여기 화장 다시 해야지. 화장이 지워지니깐 어쩔 수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는군요. 혹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요?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. 이렇게 한 손으로 코를 푸는 행위도 따로 연습을 해야 한다거나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한 건가요? 필요하지. 그렇지만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? 일단 하나를 무조건 막고 돌아. 일단 한가적인 힘을 확 해야지. 아, 좋았어. 혹시 평소에 선호하시는 혼물의 유형이 있을까요? 근데 이물질 그런 건 아니고 물콧물일 때 절정이야.